내 컴퓨터에서 파노라마 이미지를 볼수 있는 데스크탑용 뷰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발 VR 뷰어입니다. 이 뷰어의 특징은 사용자가 별도의 파라미터 파일을 만들어서 뷰어의 인터페이스를 사용자 용도에 따라서 변경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사실은 컨트롤러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컨트롤러가 안 보이게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뷰어가 처음 열리면 디폴트 창 크기가 이 정도 크기가 되는 건데, 제가 이제 파라미터를 작성해서 이게 또 전체 크기를 올리게끔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위에 도구 메뉴들이 있는데요. 이 도구 아이콘들도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아예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아예 전체 화면으로 열리게 그렇게 만들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뷰어의 특징은 데스크탑에서 열리는 뷰어이지만은 처음 뷰어가 열릴 때의 모습을 그 인터페이스를 사용자가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변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이 뷰어의 가장 또큰 장점은 파노라마 이미지뿐만 아니라 데발 VR이라는 스크립트를 써서 만든 파노라마 컨텐츠를 한 개의 단독 실행용 파일로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파노라마가 하나의 파노라마를 데발 뷰어로 열어봤는데요. 이것을 별도의 프로그램을 깔지 않더라도 받아본 사람이 바로 실행해서 볼수 있는 패키지 형태, 즉 실행 파일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요 아이콘을 보면은 거기에 크리에이트 패키지 파일이라고 나와 있죠. 얘를 클릭하면 패키지 파일로 만들 수 있는 창이 열립니다. 옵션 창이 열리는데, 여기다가 일단 실행 파일 이름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타이틀을 작성을 해보고요. 그리고 처음 이거 오른쪽 마우스 회전이 없애고, 처음에 열릴 때에 전체 화면으로 열리게끔 할게요. 그리고 몇 가지 이제 파라미터는 얘를 제가 마우스를 5로 하고 8로 하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실행용 파일로 만든 파일에 대한 옵션을 설정한 다음에 크리에이트 파노라마 하면은 실행용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이 기능은 라이센스가 있어야지 가능한 기능이고요. 라이센스는 별도로 구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면 이게 파노라마가 패키지 다 됐다고 나오고, 그리고 실행용 파일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실행용 파일을 폴더로 직접 가서 보면 이렇게 003이라는 파일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 파일은 이메일로 보낸다든지 그랬을 때 사용자의 컴퓨터에 어떠한 플러그인이나 프로그램도 설치할 필요 없이 바로 이렇게 실행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단독, 그러니까 한 개의 파노라마 이미지를 실행 파일로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데발 VR에는 DBS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파노라마 컨텐츠를 작성한 다음에 이렇게 별도의 한 개의 실행 파일로 구성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보면요. 제가 이제 여기에 이제 DBA라는 파일이 데발 VR을 구동할 수 있는, 말하자면은 우리 KR 파노에서 SML 파라미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걸 이제 한번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로 구성해서 뷰어를 구성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구성된 뷰어가
제가 이렇게 구성된 비율을 제가 단독 파일로 만든 게 바로 이 파일입니다. 이 파일의 용량을 보면 지금 70메가가 넘어가죠. 단독 파일이지만 이 파일을 이메일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보냈을 때 바로 별도의 어떤 플러그인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바로 실행해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실행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현재 보이는 파노라마는 최경 작가의 파노라마고요. 파노라마를 이렇게 데발 VR을 이용해서 데발 VR 스크립트로 파노라마를 구성한 다음에 한 개의 단독 파일을 만들어서 뭐 이메일이나 아니면 뭐 웹하드 같은 데 올려서 다른 사람이 볼수 있게끔 구성을 한 겁니다. 데발뷰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파일은 한 개의 실행형 파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보안도 되게 강화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미지를 뺏어 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만들 때 날짜 대환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그 기능을 같이 넣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발뷰는 이런 또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가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뷰라 할지라도 처음 열렸을 때의 이 모습을 창 크기라든지 아이콘에 뭐 보이고 안 보이고라든지 컨트롤에 보이고 안 보이고라든지 그런 것을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나름대로 구성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뷰어는 제가 PTGI 폴더에 이건 뭐 아무 데나 갖다 놓고 써도 되는데요. 데발 뷰어라는 게 본체고요. 여기 이제 제가 파라미터로 구성을 한 겁니다. 이 뷰어가 실행될 때 사실은 이 파라미터가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이름을 바꾸기 전에 먼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 뷰어가 전체 화면으로 열렸죠. 그리고 컨트롤도 안 보이고 그렇죠? 근데 이 파라미터가 없다면은 이 파라미터가 만약에 없다면은 이름을 바꾸면 이제 구동이 안 되는 거니까 바꿔놓고 다시 실행해 보면 이제는 디폴트 창 크기에 컨트롤도 나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기 창도 전체 화면으로 안 열리고 그렇게 됐죠. 근데 그거를 제가 파람지라는 파라미터를 작성해서 뷰어가 처음 열릴 때의 모습을 변경을 한 거죠. 예를 살펴보자면 이렇게 뭐 간단합니다. 이렇게 몇 가지 옵션을 뭐 이거 외에 다른 더 많은 옵션들이 있지만은 단독 실행형 데발 뷰어 에 관한 그 옵션들은 뭐그 만든 사람의 사이트에 가면 명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필요에 따라서 뷰어의 모양을 처음 열리는 뷰어의 모양을 변경해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SDC에다가 데발 뷰어가 처음에 크게 열리게끔 이게 크게 열리고 드래그 모드도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 이미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드래그 모드로 될수 있게끔 그 파라미터를 만든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포토샵에다가 그 스크립트를 넣어서 포토샵용 그 스크립트를 넣어서 바로 포토샵 작업을 하면서 파노라마를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데발 뷰어를 띄워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포토샵 내에서 이제 어떤 작업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레이어를 복사해갖고 뭐 이미지 어떤 작업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작업도 하고 할거 아닙니까? 하다가 중간에 내가 뷰어로 이미지로가 아니라 이제 뷰어를 한번 보고 싶다.
그때의 파일에서 제가 이제 미리 포토샵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스크립트에 대발뷰어라는 것을 단축키가 F10인데요. 클릭하면은 바로 그때그때 작업하는 모습을 뷰어로 이렇게 띄워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눈을 꺼고 지금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또 F12 단축키가 F10이니까 눌러보면 뷰어로 이렇게 확인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처럼 포토샵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대발뷰어를 바로바로 확인해서 포토샵에서 확인해 가면서 작업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하기 편하게 컨트롤 모드를 이제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볼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것처럼 대발뷰어는 막강한 기능 때문에 제가 가장 추천해 드리고 싶은 뷰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작업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뷰어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대발뷰어에 대해서 잠깐 그 특징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은 PTGI 뷰어도 있습니다. PTGI를 설치하면 PTGI 안에 PTGI 뷰어라는 게 같이 설치가 됩니다. 그 뷰어도 마찬가지로 파나나마 이미지를 볼수 있는 뷰어고요. 이렇게 PTGI 뷰어를 열어보면 PTGI 뷰어는 뭐큰 기능은 없고요. 단순히 내가 작업하고 있는 파노라마를 뷰어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기능만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쓸때 PTGI 뷰어도 파노라마 이미지를 확인하는 용도로는 적합하고요. 그 다음에 FSP 뷰어라는 뷰어가 있습니다. 이 뷰어도 뭐 그렇게 큰 특징은 없고요. 단순히 이제 이미지를 파노라마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의 뷰어고요. 지금 이 뷰어가 지금 업데이트 돼 갖고 64비트 버전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2.0 버전까지 2.0 버전까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뷰어를 쓰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링크를 걸어드린 그 뷰어를 다운받아 갖고 업데이트된 뷰어를 사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 뷰어에서 뭐 별다른 기능은 없고 뭐 특별히 살펴볼 부분은 하단에 허리지널 포부값과 버티컬 포부값이 있어서 KR 판호로 어떤 뷰어를 구성할 때뷰 파라미터에서 화각 조정을 좀 내가 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이걸 보고 화각을 결정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뷰어를 처음 설치하면 뭐 설치가 아니라 그냥 그 단독으로 실행하는 파일인데 어쨌든 간에 이 파일을 처음 실행하면은 이 뷰어를 이 화각이 처음에 디폴트가 70으로 되어 있습니다. 70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파노라마가 크게 열리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파노라마를 이런 식으로 처음에 구성을 하지 않죠. 화각이 한 120도 정도 열리게끔 하는데요. 그것을 내가 변경하려면 그 처음에 70도로 열렸던 거를 이제 항상 120도로 열리게 변경하려면 툴에 옵션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셔서 거기에 제너럴에 보면 디폴트 허리지널 필드 오브 뷰라는 항목에 내가 처음에는 7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 이제 120으로 변경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열 때마다 120도 화각으로 열리게 되는 거죠. 즉 여기서 파나나마를 이제 뷰어를 열 때마다 이렇게 120도의 화각으로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뷰어도 단순히 만들어진 파노라마 이미지를 뷰어로 확인하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이 뷰어를 뭐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뭐 대발 뷰어하고 그다음에 소개해줄 펜이라는 그 뷰어를 많이 쓰는데요. 자, 일단 이런 뷰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펜이 그러니까 페니니 프로라는 뷰어인데요. 얘는 이제 베타 버전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개발자가 더 이상 업데이트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뷰어가 어떤 특별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뷰어를 가끔 많이 씁니다. 그 전에 대발 뷰어도 잠깐 또 한번 다른 기능이 하나 제가 놓친 게 있는데 대발 뷰어를 다시 한번 또 살펴보고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대발뷰어에서 또 하나 아까 설명 안한것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얘를 이제 오른쪽 마우스에서 뭐 메뉴 중에 보면 스토어 그래픽 뷰라는 게 있어요. 얘를 클릭하면 얘를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그렇죠? 리틀 플랜트 모드, 리틀 플랜트 뷰어 그 모습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습을 저장할 수 있거든요. 현재 화면을 이미지로 저장하기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미지가 저장됐죠. 이렇게 저장됐는데요. 저장될 때 이미지 크기는 현재 열려져 있는 화면의 크기만큼 1920에 제 모니터 해상도가 이 정도 나오거든요. 만큼 크기로 이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즉, 얘는 대발뷰어에서 대발뷰어의 뷰어 사이즈 크기만큼 이 이미지가 저장이 된다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는 뷰어를 이렇게 봐가면서 내가 필요한 정도의 이미지 방향을 정해서 바로 이미지로 저장할 수 있다는 거죠. 비트맵과 JPG를 지원하고요. 이런 기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리틀 플랫인 즉 소행성 이미지를 만들 때 대발 뷰어에서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고해상도로 이미지가 저장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해상도 이미지가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PTGIS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소개해드리는 페니니라는 뷰어를 갖고 구성을 해도 됩니다. 저기 그 페니니 프로라는 뷰어는 일단 베타 버전인데 그래서 버그가 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능이 좀 특별한 게 있어 갖고 사용할 만한데요. 얘는 특별하게 스피어 이미지를 불러오는 게 아니라 여섯 장으로 쪼개져 있는 이미지를 불러오는 겁니다. 실행을 해보면 자 이런 건데 이미지를 여는 것은 간단하게 이렇게 사각형으로 그러니까 육면체로 분리된 이미지에서 대표적인 이미지 그러니까 뭐 약간 이제 육면체로 이렇게 그 큐브면 페이스 인덱스명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끌고 오면 돼요. 여섯 장의 이미지 중에서 하나만 이렇게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파일에서 노드 픽처 해서 거기서 이제 디렉터리를 찾아가서 이미지를 불러와도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떨어져서 불러오면은 이미지 6장 한꺼번에 이제 하나만 이렇게 불러와도 6장을 큐비면 페이스 그러니까 큐브 페이스 인덱스명으로 구분되어 있는 6장의 이미지를 다 끌고 와서 파노라마 이미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움직임이 좀 다르죠. 왜냐면 얘가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보는 뷰 모드가 아니라 약간 그 어한렌즈 뷰 모드 돼 있어 갖고 그런 거고요. 얘뷰 모드를 바꾸는 거는 여기서 요 아이콘을 클릭하면 요거는 이제 컨트롤러 뭐 줌이라 저기 위치값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거고요. 이게 아니라 밑에 요 부분 요걸 보면요. 베이직 뷰 컨트롤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울렁울렁,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렇게 어안랜드처럼 보이는데, 이 부분을 밑으로 다 이렇게 내리면, 우리가 흔히 봐왔던, 그쵸? 흔히 봐왔던 이미지 모형으로 되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줌이고요. 피치값, 네, 피치값. 그다음에 요값. 이런 것들을 이제 숫자로 확인하면서 할수 있기 때문에, 파노라마 뷰어, 그러니까 케이블 파노하고 파노라마 뷰어를 구성할 때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이런 수치들이. 예. 그리고 이 이미지에, 그러니까 이거의 가장 큰 강점은요, 제가 다른 이미지를 한번 불러볼게요. 성당을 지금 말고 세 번째 성당이 있는 이미지를 한번 불러볼게요. 이, 그, 뷰의 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밑에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시프트를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게 아니라 좀 위에서 본 모습처럼 이미지를 내가 파노라마 이미지에서 추출하고 싶다. 그러면 V시프트로 하면은 내려온다는 거지. 그쵸? 그리고 이제 뭐 주값도 약간 이렇게 줄여서, 그 다음에 예, 스윙을 하게 되면 얘를 또 이렇게, 그쵸? 예, 재밌습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빛값, 원하는 위치의 빛값을 만들어서, 원하는 위치 사진을 만들어서 다 만들었으면, 얘를 파일에서 Save View As 해서 이 이미지를, 지금 현재 이 이미지를 고화질 이미지로 여기다가 바깥에다 합시다. 여기다 네,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된 이미지를 보면, 지금 여기 저장된 이미지거든요. 이 이미지를 보면 음본미가 4168에, 그렇죠? 아주 큰 이미지로 저장이 된 거죠. 음본 사이즈는 이 사이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노라마 이미지를 통해서, 파노라마 이미지를 갖고 내가 원하는 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내가 원하는 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또 가장 큰뭐이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요, 얘도 마찬가지로 뷰 모습을 바꿔서, 뷰 모습을 바꿔서, 유트 플랜트 이미지를 고화질로 만들어 갖고, 고화질로 만들어서, 그리고 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왜곡 정도도 조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방향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더 다양한 리트플랜트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다양한 리트플랜트 이미지를 여기에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빛값도 약간 변해서 약간 다른 모양으로.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내가 이제 원하는 그 소형성 모양이 나왔으면, 마찬가지로 얘도 파일에서 Save View As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저장하면,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미지 크기가 이게 상당히 큰, 고화질 이미지로 출력을 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 외에 몇 가지 또더 기능들이 있는데요. 뭐 다른 기능을 또 살펴보자면, 다른 기능을 또 살펴보자면, 이미지를 내가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북적 작업할 때, 그때도 이제 도움을 여기서 얻을 수가 있는데요. 자, 현재 이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보면 이 하늘색 부분의 이 라인이 북쪽이고요. 이 보라색은 동쪽이고, 이쪽은 서쪽이고, 그다음에 이제 빨간색이 이제 남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방향이 북쪽인데, 얘를 내가 이제 북쪽을 다른 쪽으로 옮기고 싶다. 쪽을 다른 쪽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그 값을 알고 싶다 했을 때 이걸 내리면, 그렇죠? 북쪽의 기준선은 가만히 있고 파노라마가 안에가 이제 움직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값, 이 값이 PTGI에서 얘기하자면은, 이건 복사해 볼게요. 카피해서 PTGI에서 얘기하자면은, 지금 이 파일인데요. 얘를 이제 PTGI로 열어볼게요. 그래서 북쪽을 설정하겠다. 얘가 이제 북쪽이 이쪽에 있는데, 예, 아까처럼 여기 이미지에 나와, 여기 비호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쪽 방향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요 값이 85지요. 그걸 PTGI에 요 값에다가 입력한 다음에, 그쵸? 85로 어플라이 시키면, 네, 북쪽이 이제 그쪽으로 이동이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또뭐 어떤 저기 그 파노라마 작업을 할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뷰의 기능이 되는 거고요. 어쨌든 제가 이 뷰를 뭐 충분히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기능들이 파노라마 작업할 때 상당히 유용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뷰의 가장 뭐 특징은, 다른 뷰어들은 큐빅 이미지를 불러올 수 없는데, 이 이미지는 6장의 큐빅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거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불러온 이미지를 갖고 어떤 특별한 모습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뷰를 만들어서, 그렇죠? 내가 원하는 뷰를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사진을, 그렇죠? 내가 원하는 어떤 특별한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몇 가지 대직탐정 뷰어를 살펴봤습니다. 제가 추천할 만한 뷰어는요, 저는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게 재발뷰어라는 뷰어하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이 뷰어가 되게 막강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재발뷰어라는 뷰어하고, 그다음에 지금 방금 본 패닉이라는 뷰어를 가장 많이 쓰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그냥 설치만 해놓고 보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데스크탑 뷰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